안녕하십니까. 사례로 풀어보는 노동법의 강낙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회사의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대응 과정에서 주의하거나 우리가 또 참작할 노하우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주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노동환경을 둘러싼 기관으로 치면 사고가 나면 일단 뭐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가 관련이 될 것이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산재신청 같은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근로복지공단 관련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씩 좀 보시게 되면은요,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의 형태를 보자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사고 발생이 됐으니 그 사고에 따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이라서 그 피해자 보상에 관련된 민사적 책임. 그 민사적 책임은 어떤 사고를 당한 피의자의 가족이나 또는 유족이 될 수 있겠죠. 본인도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얼마만큼 질 것인지 또 산재처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의 문제가 등장할 것이겠고요. 근데 이것은 그래도 좀 시간적인 순서로 보게 되면은 뭐 후순위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보다 먼저 가장 1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오게 되는 것은 이제 형사적 책임이 되겠죠. 우선 뭐 예를 들어 가상적으로 회사의 기계 고장 내지는 가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넘어지거나 부러져서 어떤 그 업무상 과실 치상 내지는 사망사고가 한 명 정도 발생했다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형법상으로 보게 되면 과실치사 내지는 과실치상죄가 되느냐 마느냐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겠고요. 또한 사람안전보건법상의 안전법규상에서의 뭐 과태료 규정 이외에 형벌 규정이 꽤 많거든요. 그 형벌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사 책임 문제는 과실치사상죄와 관련돼서는 경찰서가 관할이 될 것이겠고 내지는 사람안전보건법 위반 관련돼서는 뭐 노동부도 일부 좀 관여가 될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행정적 책임. 주로 이제 이거는 노동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연관되는 것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행정적 책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근로감독관, 즉 노동부의 사람안전보건법상의 안전법규 위반, 주로 이제 과태료 관련된 거죠. 형사 책임이라는 범주에서 사람안전보건법을 우위로 분류를 했습니다만은 행정형벌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이제 과태료와 형벌법규가 성질은 다르지만 사람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어떤 그 불이익, 죄책을 진다라고 치면은 요거를 밑으로 내렸을 때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사 책임 관련돼서는 그 본인이나 가족들과 형사 책임은 경찰서와 행정적인 조사 등등의 책임은 노동부의 산재예방지도과의 감독관들과 관련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겁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견 중소기업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전문적인 영역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일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을 쓰는 것이 또 이 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이 먹고 살 만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과대하거나 또 여기에 있는 대표자분들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합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좀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형사 구속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노무사들을 통한 조력도 필요하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것도 동시에 2명, 3명 정도로 발생했다.
예를 들어 뭐 5~6명 정도로 집단적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그 사업주 내지는 현장 소장들이 구속되는 수사, 구속 수사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렇지 않은 정도, 정말 우발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과실로 인한 사망 사건인 경우에는 구속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불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사업주의 안전 의무가 명백하다 이런 경우에는 한 명이 사고 사망이 됐다 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요 안전법규 준수에 관한 처벌 규정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민사적인 처리, 손해배상에 앞서서 이것도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산재 처리도 진행이 돼야 되는 거겠죠. 또 노동부 사람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된 조사도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사에 임하는 실무 담당자 또 대표자가 조사 가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회사한테 그나마 유리할 것인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노무사들의 조력을 받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민사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뭐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당사자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중매와 합의는 이게 당사자들끼리의 자율적인 절차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과연 또 하다 보면은요 합의해 놓고 근로자들은 너무 적게 돈을 받는 게 아닌가, 회사는 너무 많게 주는 것이 아닌가, 저 사람이 다친 내지는 사망한 것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사합의에서도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사후적인 정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번 기회에 안전보건체계를 정립을 시켜놔야 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사고가 발생한 그 사업장에는 중견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소규모 기업이라 하더라도 다음 연도, 심지어는 상반기 사고는 하반기에, 하반기 사고는 다음 연도 상반기 때 노동부에서의 집중적인 점검이 바로 따라오기 때문에 사후적인 그 사고와 관련된 조사는 당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다른 안전보건 체계가 됐느냐 안 되느냐, 특히 이제 가장 그 허탈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관련된 담당자분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안전보건교육 이거 하나 안 했다고 해서 1인당 과태료가 20만원, 15만원씩 나옵니다. 100명이면 10명이면 150, 200, 100명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 나올 수도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 또 산업안전보건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규칙 유사한 규정인 건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그 규정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과태료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이 물어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책임자, 보건책임자 등등의 체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자체로 이런저런 불이익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후적인 정비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사고 대응 시의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초동 대응,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초동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진술을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조금만 각색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 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 사업주가 구속을 받느냐 마느냐, 처벌이 나오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고가 고의성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순전히 과실에 기인한 것이냐, 또 대표이사가 그 사업과 사고에 대한 주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목격자 최초 진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물론 사고가 나자마자 119를 신고를 하게 되면 사고인 경우에 바로 요즘에는 이제 바로 경찰서에 연락이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바로 대동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전문가 조언에 따라서 어떻게 진술이 되냐에 따라서 어차피 난 사고가 사후적으로 피해자, 그 가족들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그 다음에 처벌은 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처벌은 면하든지 구속을 면하고 처벌을 최소화할 것이 필요한데, 이런 노하우들이 대응에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법률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사고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사고 대응 시의 대응 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